몇 개월 만에 돌아오신 모래마녀님의 대포 불닭을 위한 그의 도전 이번에는 성공할 것인가 한번 봅시다. 자, 모래마녀님의 대포입니다. 자, 위시는 당연히 불닭이겠죠. 신복동 갑시다. 신복동 체크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정도 양이면 오성이 몇 마리 나와야 성공인가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자 18마리 나와야 평타. 한 20마리 좀 나와야 됩니다. 자! 자! 붕괴, 자 붕괴 물조커 물조커 나왔고요. 자 2700개면 12만... 어! 자 바로 한 마리! 자 바로 한 마리! 둘 다 없음? 어 잠깐만 둘 다 없다고? 어 근데 둘 다 좋은 몹이야. 어 둘 다 좋은 몹이야 내가 볼 때는. 예 이거는 취향 차이에요. 취향이 문제야. 이거 진짜 성능상으로는 둘 다 삐까치기 때문에 둘 중 뭘 골라도 이상하지 않거든? 자 오케이 비스트 라이더 가져갑니다. 자 일단 한 마리 일단 자 인벤 한 소쿨이 비었고요. 자 바로 두 번째 오성을 뽑기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몸이 두 번에 왔네. 이거 풍두루 노중복이에요? 자 요즘에 진짜 풍두루가 진짜 만인의 위시로 등극하고 있죠? 풍두루 나왔네? 가이펑유 마우칭티에 디메우스 민정젠 짜라짜라짜라짠 짠짠 장풍하오제 라이상주 왕샹흐마한 라이션제 신나우스 시옹샹시단. 자 자 풍들 하나 나왔어요. 잠깐만 잠깐만 자 포기해 자 포기해 구글 자 자 아니요 아니 잠깐만 지금 뭐 눈에 뭐가 들어가 돼가지고 제가 잠깐 대법이 중단됐는데 예 자 빨리 오성이 떠야 됩니다. 예 어? 킹오파의 개발사 어딘지 아세요? 킹오파 아랑전사 등등 개발한 게임 개발사. 예. 그 개발사가 신천지랑 연관이 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그거? 신천지랑 연관이 있어요. 어? 킹오파 아랑전설 등등을 개발한 게임 회사의 이름은 SNK입니다. 그리고 SNK에서 주력 그 플랫폼으로서 내세운 모델이 네오지오예요. 예, 네오지오라 하면 어 네오지오메트리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직역하면 신천지가 됩니다. 예, 네오지오란 곧 신천지가 돼요. 그래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뭐 물류 떴다고? 오 진짜네? 어 진짜네? 은빛나리꽃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언제 떴어? 신부장님 소통 종료. 어 언제 떴어 이거? 잠깐만요. 갈갈하면 돼요? 중국. 하이! 하이! 자, 통계. 자, 통계. 자, 이번에 말로! 자, 무희. Need more MS. 어! 어! 자, 잡아. 자, 비스라이더. 자, 비라 다 먹을 수 있죠? 자, 드디어 맞췄습니다. 예스! 사바나! 오! 오! 와! 자! 드디어 한 마리 넣었고요. 간접 체험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체험하면 바로서 어? 피를 토하며 열변 했는데 대충 이해가 되냐? 어, 키메라네가 아니라 풍기네. 잠깐만. 자 풍기. 잠깐만요. 있어요 이거? 우. 아. 풍기. 자. 하! 슬슬 5성 게이지가 딱딱 차는 느낌이 보인대. 자! 잠깐만. 뜨기 떴는데. 일단 하나 중국이야. 풍드나. 쌍유목이야? 쌍주먹이라고요? 어허 드디어 처음으로 쌍주먹이 떴네. 이거야말로 좀 되게 안 좋은 거죠. 지금까지 중복 뜬 거는 그냥 찰나 없이 중복이라 아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안 좋죠. 저도 쌍주먹 삘이 좀 왔는데 진짜 쌍주먹이었네. 갈갈 갑시다. 갈갈 하! 자 찰나 쓴 거 보시다. 자! 아이고 불닭이 아니라 불닭 떴네. 불닭이 아니라 불드가 떴네. 자 불닭이냐 불드냐. 자 풍선이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것들. 일단은 자 풍선이 노중복. 자 오랜만에 노중복이 초대됐어요. 자 풍선이 오케이 풍선이 내일은 좀 힘들 듯? 자 번개 오 잡아! 자 말하는 순간 풍요정 중복! 중복 우 자 중복 요걸 갈면 이제 드디어 찰란이 두 개 돼요. 8마리째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갈아서 이제 이 타이밍에 한번 불소환석 갑시다. 그토록 고대하던 불닭을 전설 불속성 소환소에서 만날 수 있을지. 자 풀패턴 불마검 자
신비로 복귀합니다. 자, 일단 신비 600장. 자, 번개. 번개. 잠깐만. 잠깐만, 아까 브라커 없었죠? 아까 브라커 없었습니다. 맞죠? 예. 자, 브라커 일단 노중목이었는데 나왔어요. 자, 일단 노중복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좋구요. 아, 진짜 찰란이 떴는데 불속성 두 마리라 살짝 기대했는데 브라크 불의왕이라 좀 그랬는데 그래도 노중부 얻은 게 어딥니까? 예? 노중부 괜찮아요? 자, 다음 5성에서 뭔가 좀 불상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지 않아? 왠지 다음 5성에 나올 것 같지 않아?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둘 다 노중부인데! 잠깐만! 아, 이거 조금 아깝다, 근데. 야, 풍륜이도 이거 노주목인데. 야, 물발. 물발. 예? 유니콘? 노. 발키리. 발키리, 노 듀. 와. 자, 이 물발 드디어 떴어. 야, 진짜 지금까지 뽑은 중에서 제일 유의미한 것도 나왔네, 그죠? 이게 물 발키리가 위신 아니지만 아마도 지금 아마 모래마녀님의 제2위실 거야, 맞죠? 불닭 다음으로 가지고 싶어 하던 모임이 나온 거예요, 맞죠? 뭐 치킨의 질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는 문제네, 사실. 잠깐만, 물어보고. 자, 물 5, 0. 과연 중복이냐 아니냐? 중복. 불실피드, 불실피드 각성 내용이에요. 드디어 떴어? 어? 와! 드디어 떴네요? 야! 진짜 반갑다. 불피, 어? 진짜 반갑다. 아!
최고의 위시가 나왔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갑소는 더 이상 이제 안 뽑아도 되고, 자, 신비와 비담 전설만 까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하! 자! 자, 포기, 자, 포기,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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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키, 물키, 자, 물키! 자, 물키! 중복이겠죠, 아마? 찬란. 오케이, 찬란. 자, 기분이 좋게 찬란 갑시다. 자, 어휴, 불닭 뽑고 나니까 그냥 뭔가 좀 운수가 확 트인 같은 느낌이 들죠? 내 앞길을 바라봤던 그 혈자리가 딱 뚫린 느낌 들지 않아? 와, 2700장. 자, 10시 15분부터 했는데, 자, 2시 50분에 끝났네요. 자, 이제 비담과 이제 전설 남았어요. 노주고, 자, 포켓 노주고, 오케이. 자, 여기서 또 노주고. 프랑 푸겔레 노준보. 너무 잘 나오는데?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또 떴네. 차, 해왕 찬란 고고싱. 오늘의 대법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대미를 장식할 비담 마흔장의 뽑기가 시작됩니다. 갑시다. 포기! 자자자 포기! 자 포기! 자 여기서 포기! 안녕하십니까. 채널A 프로듀서 이영돈입니다. 자, 영돈. 영돈 모. 거기 한번 더 치자. 영돈을 끝나면 좀 그렇죠. 하! 자, 거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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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아, 좋아요. 자, 일단은 불닭이 나왔어요. 예,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이걸로 이제 게임 셋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노중복이 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진짜 대박 났어요. 진짜.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전설 23장, 비담 40장, 신비 2760장,
각소는 뽑지 않았고 불닭이 나무로 해서 자, 여기서 위신 불닭 뽑았고 당연히 뽑았고 물발도 뽑았고 뭐 풍엘레 뭐 풍드루이드 등등 대박목도 다 뽑았고요. 자 그러면 신복동을 다시 계산해볼까? 각소 빼고 나면 17마리 뽑았어야 돼? 그래서 총 몇 마리 뽑았어요 제가? 15마리 15마리 정도 뽑았다. 숫자상으로는 좀 약간 딸리지만 그래도 불닭이 나왔으므로 예 이번 대법은 무조건 성공주의라 볼 수 있어요. 자 모래마님 고생했습니다. 드디어 모래마님에게 자 서머너즈워 인생 10년 만에 불닭이란 몹이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예. 아, 자 오랜만에 대요 모래마녀님의 대법. 이건 뭐 볼 것 없이 대흥이죠. 예, 대흥 인정.